매경닷컴 MK스포츠 조상은 기자 손현주의 발레 오디션이 그려졌다. 5일 밤 방송된 KBS ETV 백조 클럽 발레 교습소에서는 호두까기 인형 오디션에 임하는 출연진들의 모습이 그려진 가운데 손현재는 러시아 인형으로 변신해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손현재의 오디션에 김기룡 단장은 확실히 카리스마가 보여서 좋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손가락 처리하는 건 체조 때 하시던 손가락 모습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기룡 단장은 체조하신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단점이 될 수 있다. 무대에서 발레리나를 보고 싶다며 모든 발레리나들이 고민하는 건데 살은 좀 빼셔야 될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해 놀라움을 안겼다. c 매일경제&mk.co.kr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